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리얼 후기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미리 저희 수술 계획을 세워서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다른 데서 이렇게 찍는 데가 없는데 환자분을 모시고 환자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절망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고쳐서 이렇게 직접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미국에서 유튜브 그 보고 많이 오시던데 그 좀 오래 보셨어요? 네. 예. 매일 봤어요. 매일 보셨어요? 어쩐지 미국 조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농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한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너무나 눈이 두껍고 부자연스럽고 눈 뜰 때도 잘 안 떠져요. 안 떠지고 네. 두껍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조금 살짝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눈이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네, 네. 많이 불편해요. 반쪽이 어느 오른쪽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돌멩이가 낀 것 같고 눈물이 어떻게 막 줄줄 나고 그래요. 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눈이 불편한 거는 사실 연세가 60이시면 60%에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50이면 50% 뭐 그런 게 룰이 있어요. 썸 룰이라고 하죠. 막 대충 이렇게 재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다른 증상이 좋아지긴 좋겠지만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모양을 좀 제대로 고쳐놓을까 합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저쪽 앞에 보시면 지금 일단 눈이 안 떠지세요. 졸려 보여요. 그래서 억지로 눈썹으로 뜨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두꺼워요. 지금 라인이 너무 두꺼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쌍꺼풀이 부자연스럽죠. 또 하나는 앞쪽이 살짝 기울었어요. 이거 조금 기운 거, 이거 좀 기운 거를 둥글게 좀 잡으면 이 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훨씬 눈이 자연스럽거든요. 기울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왜 그 앵그리버드나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좀 사납게 보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부드럽게 보이려면 둥글게 해야지 눈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웃라인으로 빠졌어요. 선이 살짝 빠진 게 마치 흉터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계획인데 문제는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고 여기도 물론 없지만 여기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 인으로 집어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려졌지만 제가 좀 인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부분, 이 기운 거는 쌍꺼풀 라인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눈틀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정이 안 되는 걸로 알리는데 결국은 뭐냐면 둥근 눈, 인라인으로 고치면서 쌍꺼풀을 적당히 얇게 교정할 계획입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저희 병원을 특별히 찾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죠? 마지막 찬스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 미국에서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요즘 특히 많은데 어제도 LA에서 오신 분이 수술을 받고 가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지명까지는 제가 유명한데 사시는데 저기 그렇고 그 이렇게 그 눈 수술이 잘못되면 여유분의 피부가 없으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 했지만 그런 말 요즘 사람은 잘 안 쓰는데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떨리세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좀 떨리기도 하고. 예, 그건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무통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수술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시간 반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끝나보니까 어때요?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네. 환자분이 잘 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수술 직후에 사실 그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두껍네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잘 됐다고 하십니다. 수술할 때 처음에 조금 아팠어요? 자꾸 맞출 때? 그 주사 넣을 때만. 환자분께서 그 혈압이 조금 있으셔서 그 무통마취약을 조금 덜 넣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덜 놔드렸으면 좋은데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보기에는 젊어 보이셔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팠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 보세요 형님. 일단은 이제 감는 게 조금 약해진 건 맞지만 그래도 보면은 눈 앞쪽에 인라인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전체적으로 얇게 됐으면서 이 꺼진 부분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긴 눈, 인라인으로 시작하는 둥근 눈, 그러니까 인라인, 즉 인폴드,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눈 앞쪽이 붙어서 시작하면 이 부분이 흉터처럼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회복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교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쌍꺼풀이 원래 왼쪽이 두꺼운데 교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짓궂지만은 좀 부어서 뭐 결과가 딱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잘 됐는데요. 자, 수술 잘 되면 뭐 소개도 하실 거예요? 아, 물론이죠. 아, 예. 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럼 미국에서 또 소문도 많이 내시겠네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주변 지인분들이? 네. 아, 그러면 또 정말 특별히 잘 돼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실 뽑는 날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